지금 수출입 동향 10일까지 보면은 EU 쪽은 그쪽 안에서 못 만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출이 늘어난 건 맞는데 미국도 중국도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빼고 미국도 거기 네. 이쪽도 많이 늘었는데. 미국도 산업 생산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높고 산업 생산이 별로 안 좋고. 네. 그런 나라들. 예. 중국은. 중국은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 수출 잘 나왔을 때 네네. 유럽 수출이 잘 나왔었거든요. 네. 대유럽 수출이. 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0일 동안은 워낙에 이제 조금은 변동성이 커서 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좋은 것만 바라볼 때는 또 이것도 영향을 주니까. 저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잖아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유가 왜 이렇게 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안 좋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좀 좀 해주셨고 일단 환율 원화의 강세가 1110원 1110원 지금 깨졌어요. 1100원 밑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해요. 예, 예. 이게 이제 네. 저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제 코로나로부터 이제 아직까지는 뭐 괜찮잖아요. 그쵸, 일단은 뭐 내수나 뭐 이런 것도 네. 좀 있지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쪽 그 환율이 미국 대비 달러 대비 상당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또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위안화를 따라가는 게 있어서 그 영향도 좀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적인 상황들은 사실 뭐 지표라든가 이게 우리 증시에는 사실 나스닥 오르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오를 때 우리가 많이 올라서 혹시 나스닥이 좀 많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우리는 어쩌나 특히 코스닥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도 생각보다는 좀 잘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물 압박은 있지만 그쵸. 그런 요인 때문일까요? 지금 이런 생각은 그것도 좀 있고요. 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순매수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네네네. 거의 대부분 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게 있나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도 이해가 다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 코스피가 그때 월요일 날에 뵀었을 때보다도 더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나쁜 요인들만 얘기했었는데. 네, 네. 아, 그런 거를 다 딛고 올라가는 그 강력한 모멘텀에 뭔가를 다시 한번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작한 것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때는 여전히 아무도 산지하다. 모르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코로나 백신 그거 나왔다고 해서 코로나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1년 이상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이자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내년도에 13억 개. 근데 그 한 사람당 두 명씩 두 번씩 맞아야 되니까. 예. 그걸 생각을 하면 인류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무섭죠. 중국을 보면 아니 미국을 보면 네. 이렇습니다. 새로운 케이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다가 코로나 폭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 13만 명. 20만 명 갈 수 있어요. 20만 명, 그거는 그 24시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오후와 오전에 몰려있으면 다 합쳐서 20만 명인데 그 24시간 비율로 보면 2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하루에 13만 명. 사망자는 그래도 괜찮잖아 했는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죠. 이게 입원 환자들이거든요. 이번 환자가 지금 현재 거의 고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환자 병상이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중환자실이 ICU가 꽉 찼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HM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국의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2월 달에는 하루에 2,500명, 3,00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1,500 여기 얼마 전에 그 11월 3일 날 1,500명이 넘었었는데 그거의 두 배. 참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냥 만약에 지금 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체 봉쇄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도시라도, 그러니까 부분적인 봉쇄라도 할 때가 또 다시 한번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그런 부분이 있느냐? 일단은 빈미를 찾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정도, 어제 이제 만약에 기술주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줬으면, 아, 아직 안 끝났겠다라고 하는데, 이틀 연속으로 네. 큰 폭에 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내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좀 반등을 줄 수 있겠죠.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백신 나온다고 해도 내년도 말이나 돼야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쯤 돼서 이제 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을 좋게 해석을 하면서 끌어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 컨택트 일명 그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을 많이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예. 해외 쪽에서도 지금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이 가치주의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지난 8월 달에 그 보고서를 냈었는데 네. 그러면서 8월 달에 대형 기술주들이 폭등을 했죠. 네. 혼났죠 제가 또. 옛날 어째 흐름 보면 이쪽으로 오게 왔어요. 예. 그래도 매일매일 맞춰야죠. 아무튼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그러니까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편중이 심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당장 어떻게 될까 봐 갑자기 막 그쪽으로 서두르는데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간에 나와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도 초반까지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일단은 첫 번째 기자회견 대부분이 다 코로나와 관련된 언급을 했었고 네.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TF팀도 코로나 맞습니다. 통제와 관련된 네. TF팀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바이든도 알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20만 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나올 거다. 지금 이제 23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40만 명이 넘어 거의 50만 명까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사회적인 비용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추가 부양책, 어차피 추가 부양책은 내년도나 돼야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언택트주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많이 빠져 있는 컨택트주로 가는 건 맞는데 네네. 중요한 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견고하고 실적도 괜찮고 뭐 크게 못 올랐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매수하는 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죠. 어떻게 따져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빠를지, 뭐가 이렇게 급한지 지금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그러면 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말씀을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라는 5대 5의 좀 생각이 자꾸 나네요. 지금 현재는 네. 계속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제도 뭐 별로 안 움직였던 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때 소폭 매도가 나왔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네. 금융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은행주에 대해서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일단 이것도 연말 이제 배당 시즌 앞두고 이제 매수한다고 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빨라요? 추정되고 있고요. 네. 이게 주식시장은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도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지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이게 시나브로 서서히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뭐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슬금슬금슬금 올라가주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너무 급하게 빠지고 너무 급하게 빠지면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 흐름을 이끌만한 요인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돈의 힘이 여전하게 뭐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최근 들어서 매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정말 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좋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000조가 넘었죠. 2030조.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네. 전체가 2030조가 네. 넘었고 코스피가 1700조. 그 다음에 코스닥이 330조. 많이 적죠. 아무튼. 숫자가 참. 근데 주가 지수 네. 자체는 뭐 지난번에 2600포인트보다 낮긴 하지만 네. 그동안 상장된 회사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예. 시가총액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근데 기업이익은 지난번에 2600 갔을 때보다도 훨씬 낮아요. 이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장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 미래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놓고 볼 때 지금 현재 미래를 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단기 매매를 취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